사는단이 있다는 너희들을 축하한다. 형 고마워. 이야 많더라. 너 넥타이를 매니까 더 멋있는데. 너도 멋있다야. 참 형, 우리 약속했지? 나와 만철이가 선현단원이 되는 날 기념으로 나무를 심자고 말이야. 어. 그래, 다 준비해놨어. 야, 그럼 빨리 학교 교실룸으로 가자. 영수형, 빨리 가자. 빨리빨리. 덤비긴, 내 나무 모드를 가지고 올 테니 먼저들 가. 이야. 다 심는 나무 뭐다? 우리 형이 제일이야. 여건 거소한 열매가 달리는 허드나무고, 그리고 여건 사철 푸르싱싱하면서도 맛있는 열매를 주는 잣나무. 이 잣나무는 만철이 거고, 허드나무는 영민이 거다. 야, 영수 형, 나무말 심을 때 이 그릇에서 뽑아서 심어야 되나? 아니, 이건 부직포라는 건데 같이 심으면 땅속에서 부직 털어댄단다. 그냥 심으면 된단 말이지. 가만 가만. 왜 그래? 나무모에 병균이 없는지 좀 봐야겠어. 여기 나무도 없고 여긴? 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보자 보자. 아이 이거 뭐라 이거 벌레가? 이 케미러그 나무. 이건 내가 잘못 봤구나. 자, 이젠 나랑 같이 나무를 심자. 형, 우리 손으로 나무를 심을래? 네. 누이 손으로? 응. 그런데 나무 심을 줄은 아니? 여전날 선생님과 함께 나무를 심으면서 다 배웠어. 그래? 좋아, 그럼 나무 심을 자리를 알려주겠어. 자, 가자. 이야, 좋다. 여긴 잣나무 숲이구나. 내가 아파서 그럴 때 할머니가 자축을 써줬댔지. 그때 맛있게 먹었댔는데. 용민아, 어? 가자 빨리. 어, 알겠어 형. 자, 허드나무는 여기에 심어야 돼. 응, 형, 우리도 나무를 심고 저렇게 표마를 세우자. 그래, 나무를 잘 심어라. 내 표마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겠어. 알겠어. 여긴 넓은 나무들만 있구나. 근데 이 나무들은 겨울이면 잎이 다치겠지? 저 잣나무들은 겨울에도 푸르 싱싱하고 또 가을엔 맛있는 잣도 달리지. 가만 가만. 나도 여기에 잣나무를 심어야지. 만철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쩐다? 그렇지. 겉에 흙은 이쪽에, 속에 흙은 저쪽에. 나무를 심을 땐 겉에 흙을 먼저 놓고 속에 흙은 마지막에 덮으라고 했지. 만철아! 자, 이거 부식털 가지고 왔어? 야, 내가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들고 오자니까 힘 좀 들더구나. 정말 고마워. 참 힘들었겠는데 이걸 마시라. 이런 걸 다. 아, 시원하다. 만철아, 너도 사탕이야. 어서 먹어. 만철아, 오늘은 우리가 선현단원이 된 기쁜 날이지? 응. 이런 날엔 무슨 말이나 다 들어준대. 뭔데 말하라. 어? 다 들어줄게. 정말이야? 어. 잠깐 기다려. 자요. 만철아, 우리 잣나무와 허드나무를 서로 바꿔 심자. 싫어, 난 잣나무 심을래. 아, 여기엔 잣나무들이 많지 않니?
근데 내 쪽엔 잣나무가 없어. 그래서 난 거기에 잣나무 심고 퍼지게 하자는 거야. 잣나무 숲이 또 하나 생겨나서 우리 겨자림이 사철 푸르고 작풍년까지 들면 얼마나 좋겠니? 자, 그럼 바꾸는 걸 하자. 자, 고마워, 만천아. 별나게 사탕까지 입에 넣어준다 했지. 뾰족뾰족 파렴이 애기 잣나무 땅에 땅에 심으면 씩씩 클까요? 너무 멀어 뿌리 내리 봄사리가 따로 따로 있는 줄 안고 심자요. 야, 여기에도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또 심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인데. 가만, 그런데 과일나무도 아무 곳에 막 심으면 안 된다고 했어. 우리 잘 알아보고 심자. 좋아. 가만, 나무를 파고 심을 일 없을까? 여기다. 여기도 없고. 응? 나쁜 병균이 하나도 없구나. 됐어. 이제 내 잣나무가 제일 튼튼할 거야. 야, 무령도 나무. 까치밤 나무. 너희들 새로 심은 이 잣나무와 사이좋게 지내야 돼. 어? 이야. 나무를 바꿔 심어도 되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 별 걱정을 다. 어디에다 심든 잘 심기만 하면 돼. 내가 네 나무 둘레에 넣을 저약돌까지 가져오겠으니 여기서 좀 쉬라. 어떻게 한다? 그런데 과일나무도 아무 곳에 막 심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렇지. 우리 영민이가 좋아하겠는데? 응?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상포병? 야, 이거 야단 났구나.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오늘은 야 나무를 어? 아니 아이고 누가 내 잣나물 누가 뽑아갔어? 이야, 이거 가만. 싫어, 난 잣나무 심을래. 잣나물 바꾼 게 후회되니까 네가. 영민아. 어? 널 만나려던 참인데 마침 나야. 나도 같아. 오늘은 기쁜 날인데 우리 사이좋게 풀자. 어서 내가 심었던 잣나물 내놔. 잣나무? 그건 너한테. 좋게 말할 땐 내놓는 게 좋아요. 아니 사실 난 잣나물 너한테서 찾아오려던 참이야. 그렇지. 너 이제야 속심을 드러내는구나. 그런데도 뭐 안 가져갔다고? 종 내 말 못 믿겠으면 가보자. 좋아, 가보자. 용민아, 내 말 좀 들으라. 잣나물 부리지 말라. 나무. 이래도 안 가져왔어? 이래도? 이 잣나무 뭐가 어떻게 여기 있니? 이야, 난 네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 이제부터 우린 친구가 아니야. 이야, 이거 내가 몰래 가져다 놓았다는 거야? 이거야, 억울했어. 야, 용민아. 왜들 그러니? 형, 만철이 너무해. 나와 나무물 서로 바꿔 심자고 약속하고선 글쎄 이렇게. 난 사실. 그것 때문에? 잣나무를 여기에 가져온 건 나야. 형이? 너희들 날 따라와. 영민아, 네 말대로 잣나무를 여기에 심으면 잣나무에 붙어있던 나쁜 균은 저 무랭도 나무와 까치밤 나무들이 옮겨가서 용역물질을 빨아먹으면서 자라서는
다시 잣나무로 날아가 줄기가 불어나는 창포병을 일으켜 죽게 만들어. 뭐? 죽는다고? 그래, 나도 뒤늦게야 그걸 알고 나무물 바꿔 심으려고 했는데 영수형이 어느새. 영민아, 넌 아직 나무 심는 상식을 잘 모르니까. 형, 그래서 내가 이걸로 병균이 없는 걸 다 봤어. 잣나무에 다른 게 없는데 뭐. 그 확대 경우는 병균을 볼 수 없어. 자, 우리 이렇게 하자. 균들이 침습한 잣나무 가지들이 실북 모양으로 불어나면서 많은 성균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잣송이들이 자라지 못하고 잣나무는 죽겠구나. 그래, 때문에 잣나무는 무랭두나무, 까치밤나무들과 180m 이상 떨어진 곳에 심어야 한단다. 그리고 배나무와 향나무, 황철나무와 이깔나무, 서나무와 물참나무도 서로 가까이 심으면 안 돼. 이런 걸 잘 알고 심어야 심은 나무들을 다 살릴 수 있단다. 이야,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이 확대경만 들고 다녔지. 확대경으로도 찾지 못하는 나쁜 균을 상식은 다 알려줘. 눈둔서경이 되지 말라고 말이야. 형, 난 좋은 일을 한다는 게 꿈은. 영민아, 우리가 선인단원으로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면 잘 알아야 해. 자, 우리 앞으로 더 많이 배우자는 걸 약속하자. 약속하자.